안녕하세요. 저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단편책 읽어볼 건데요. 원더풀 스토리로 쓰셨으면은 네, 읽어드릴게요. 오늘 읽어드릴 스토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에요, 읽어드릴게요. 아주 먼 세상이 없었어요.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세상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주셨어요. 해를 만들어야지. 하나님은 해를 만드셨어요. 하루를 종일 세상에 활용하게 볼수 있게 도와주었지요. 달을 만들어야지. 달은 밤에도 세상을 볼수 있게 도와주지요. 별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별만 아니라 파닥파닥 물고 헤엄치는 물고들과 하늘 흔드는 풀들, 그리고 월월 날아다니는 하늘의 새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동물도 만드셨어요. 집안에 뛰어다니는 양새 동물도 집에서 키우는 여러 동물뿐만 아니라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벌레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자 아담과 여자 하와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축복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참 좋아하셨어요. 엿새 동안 세상을 이루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제 날 하나님을 행복하게 쉬었어요. 오늘은 성경 읽어봤는데 어땠나요? 성경 중에 제목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에요. 그러면 더 재밌는 책을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